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하나의 같은 그런 쿠데타가 될수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일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하나회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예. 당시 뭐 심지어 뭐 총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던 것처럼 호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찰국 설치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기에 경찰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총경들이, 경찰서장들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에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하나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실제로 내란을 했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일선에서는 굉장히 그런 반발들이 있어서 이제 전체 회의를 갖다가 하겠다. 그 특히 이 유삼령 총경이 이제 징계를 받고 나니까 그 사실상 자기 서장으로서의 자리를 대기 발령으로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 회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전체 회의는 취소를 했어요. 왜 취소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어떤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우리 경감 경위급들이나 그 이하 경찰관들 뭐좀 대표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다, 뭐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현직 경찰이 14만 명입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은 뭐 회의 개최라든지,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표현의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경찰관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지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행안부 장관의 지금 여러 언론에 대한 매스컴에 얘기하고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제가 혹시 비록 인터넷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그렇더라도 혹시 제 개인의 경솔한 판단일지 몰라서 제 동료 경찰관 100명에게 전화와 문자로 의견 수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단한 명도 빠짐없이 말을 꺼낸과 동시에 굉장히 화를 내고, 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100%죠. 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건다 똑같이 분노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다만 이제 14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짧은 시간 안에 수렴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혹시라도 부작용이 커질까 봐 그냥 그렇죠. 중단을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중단했는데도 30일 날 나는 그 회의하러 가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 역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이 단한 번이라도 저항을 하거나 올바르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의견 표출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민주경찰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런 또 이런 철회하는, 이렇게 스스로 하기로 이렇게 해놓고서도 이 결정을 혹시 국민의 우려라든지 또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을 스스로 재고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현장 경찰관이나 우리 경찰 가족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경찰관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유, 중요한 말씀이신데 사실 검찰들은 그런 성숙함을 전혀 보이지 못했잖아요.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막 회의를 하고 항명을 하고 있는데도 주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언론들도 없었고,
또 특히 부추기기까지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반해서 성숙하게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회의를 취소할 수 있었던 그런 경찰들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을 한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자,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경찰국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절차상이 굉장히 부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선 경찰 얘기는 전혀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뭐 번개 불에 콩볶아 먹듯이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는 것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용상의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많은 문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요, 어제, 그젠가? MBC였던가? 밤 뉴스를 보는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해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저 보도를 봤어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 자체가 혹시 불법 아닌가요? 지금 당연하죠. 행안부 장관에게 그런 거를 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나 정부에서 하는 말이 앞으로 경찰의 수사 지휘나 이런 건 하지 않겠다. 오로지 인사와 예산에만 반영하고 직접 지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제도가 전혀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 특공대 파업 현장에 검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를 지시하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이게 왜냐고 하면은 최소한의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판사 출신이신데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고 그럴 거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 공무원 규정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경찰 특공대가 파업 현장이나 뭐 집회 시위 이런 데 투입을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2009년도에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용산 참사에서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거기서 수많은 그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비록 불법 파업이 뭐 불법 시위고 파업이었고 불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테러를 진압하는 경찰 특공대가 전문적인 투입이 돼서 또 거기서 경찰관 한 명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도 죽었죠. 다치기도 하고. 그 죽은 그 경찰관이 제 친구예요. 친구분이세요? 너무 저도 뭐 그쪽 분야에서 근무를 하였지만은 너무 슬프고 그런 충격이 아직 우리 국민들에는 TV 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특공대 뭐 검토를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걸 검토를 지시하라고 하는지 저는 그 보도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보도인 것 같기도 하고 설마 그럴 수가 있느냐 싶고요. 그리고 경찰은 정부조직법, 경찰청법에 의해서 법률로서 해야죠. 대통령 시행령 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8월 2일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시행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관 전체 회의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일단 지켜보겠다 하고 지금 혹시 여러 가지 그렇게 나름 조율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도 아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 시기가 너무나도 공교롭습니다. 지금 저희 경찰에 경찰 수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청장 후보자만 있죠. 그렇죠.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뭐 감사원장, 뭐 국정원장도 포함되나요? 임기를 2년으로 법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취지가 뭔가요? 정권에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데 굴복하지 말고 정의롭게 정당하게 국무를 수행하라. 지휘관으로서 당신의 조직을 잘 다스리고 가치관과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지휘를 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저 같은 하위직 현장에서만 20년 근무한 하위직 경찰관들은 계급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렇지만은 높으신 윗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올라갔는데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꿈 같은 자리죠.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인데, 후보자 신분인데, 이렇게 대통령 임기 두달 만에 이렇게 시행령으로 이 시기에 경찰 수장이 없는 후보자 신분인 시기에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너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청장이 정식으로 청장 임명이 되고, 그때 뭐 경찰 내부의 의견 수렴까지는, 뭐 국민 전체의 의견 수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부 의견 수렴도 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절차에 맞지 않는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총경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여서 얘기 한번 우리 해보자 하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소통조차 없었던 게 제일 크다. 그리고 그렇죠. 위법한 그런 그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지휘를 그 대우조선해양의 그 특공대 투입과 같은 그런 민감한 사안에서 수사지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경찰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치의 방향을 보니까 일단 인사를 통해서 통제하겠다라는 거하고 경찰대의 특혜를 폐지하겠다. 이두 가지 방향인 것 같은데 인사를 통해서 경찰들의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 특공대의 특혜를 폐지하면 좀 경찰들이 좀 나아집니까? 특공대가 아니고 경찰대 아,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경찰대. 그리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뭐 경찰대 얘기가 갑자기 또 뉴스에서 튀어나왔는데요. 예.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 경찰대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경찰 내부에서 뭐 나름대로 공론화가 되었고 찬반 의견이 있고 언론에서도 나름대로 쭉 다루고 있는 사안이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뭐 소수의 일부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을 뭐 주도해서 이번 총경회의 같은 거를 하나회처럼 뭐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이거는 그 경찰 조직의 갈라치기 뭐 이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인원이 많지만 대부분은 하위직들이 많습니다. 경찰 조직의 특성이 경찰대 출신들은 인원이 많지 않은 반면에 뭐 고위직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한 그냥 갈라치기 이간질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비열한 언론 플레이 같습니다. 지금 어제 한 언론사에서 87년 당시 대공분실에서 근무했던 경찰을 인터뷰한 그런 단독 보도를 냈는데 당시 내무부 장관이 직접 와서 지침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감한 그런 공문서 같은 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직접 그렇죠. 방문해서 지침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행안부 장관이 그 MBC의 그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돼 있는 보도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겉으로는 수사 개입 안 한다 그러고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려해서 좀 우리 경찰관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잘 살자고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 경찰 역사가 그렇습니다. 87년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좀 이렇게 나름 조금 이렇게 분노한 마음에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권력에 맞서서 의견 표출을 했고, 뭐 단체 행동, 뭐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했었는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고요. 우리 경찰 역사가 뭐 70년 경찰 역사라고 막 그렇게들 뭐 들어왔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경찰의 뿌리는 일제 순사에서 나왔죠. 노덕술로 대표되는 그런 일제, 순사들의 그 광복 해방 이후에 그
그거를 매를 던지 못하고 그걸 쭉 이어온 게 우리 현실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3.15 부정선거라든지 부패한 권력에 손발이 되어서 부끄러운 과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들도 있었고 뭐 시대적 뭐 상황이 그땐 그랬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87년도 방금 말씀하신 87년도에 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우리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관들의 그걸 기점으로 육시방쟁으로 인해서 뭐 제도적인 우리 경찰의 뭐 제도적인 나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몇 년에 91년도에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청으로 경찰청이 설치가 되었고 3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불과 임기 두 달밖에 되지 않는 이 정권에서 시행령으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걸 저는 언론에서밖에 저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들이 이러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뭐 설명을 듣거나 그런 걸 거친 적이 없어요. 모두 언론에서만 보고 있고 정말 맞는가? 뭐 그냥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예, 또, 현장에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든든한 지팡이로 또 계속, 성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회 12.12 쿠데타 뭐 밥투정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회 신군부에 의한 12.12 쿠데타가 197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 43년이 된 일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44세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였고 뭐 국민들의 의식 수준, 경찰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경찰을 바라보는 이 권력자들의 시각은 그 시대에 40년 전에 머물러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번에 총경 회의를 개최한 경찰 연수원의 인재개발원의 이번에 회의는 최규식 홀에서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병화 홀도 있는 거 있습니다. 안병화 선배가 어떤 분이십니까? 5.18 때 전남, 지금으로 치면 전남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시면서 군부에 시위대 진압을 지시받고도 거부해서 그걸로 인해서 고문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분을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안병화홀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경찰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 말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감 경위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직급의 한그 대표자로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